광주 광산군은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 광산군은 지난 4일 구청 7층 윤상원 홀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고정주 광친 회장을 비롯한 지역대표 인사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3 신년 인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광산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늘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 광산구가 하루하루 이제 발전해 가고 있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이제 광산에서는 작년의 성과는 성과지만 또 올해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일을 우리 공직자들이, 저와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신년 하례와 새해 맞이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했고, 행사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새로운 광산의 도약을 위해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